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발생한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돌연 사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박관호 창업주가 다시 한번 회장으로 복귀하게 됐는데요. 업계에서는 위믹스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해서 장현국 대표가 돌임 사임임을 한 것이다라는 시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관호 이사회 의장은 창업주로서 책임 경영 실천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제 장현국 대표가 사임하면서 위믹스가 장중에 40%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7%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위메이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반응할지 계열사들 흐름까지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국민연금이 조원태 대한항공 사내 이사의 선임을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제 국민연금 수택자 책임위원회의 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주주권익 침해가 조원태 이사 선임의 반대 이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특히나 보수 금액이 경영 성과에 비해서 과도하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안건 부결 영향에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업계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시장에서 영향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농심은 이제 실적주로 완전히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적주이자 성장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제 2023년 전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숫자는 연 기준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은 3조 4,106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9%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영업이익단이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전년 대비해서 89%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제2공장 가동 효과로 미국 매출이 확대됐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중국 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단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421% 넘게 폭등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나이스 신용평가사가 롯데 하이마트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나이스 신용평가사 측에서는 롯데 하이마트의 장기 신용등급을요, AA-에서 AA+까지 하향했고요. 단기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A1에서 A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온라인 구매 확대와 경쟁 심화가 이유다라고 밝혔고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수익성 저하가 전망된다라는 의견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